켜졌죠? 잠깐만. 자, 지금 여기 이 사진을 보면 알겠지만요. 이 달력 사진이에요. 달력 사진이고, 여기 자세히 보시면, 원래 여기 달력에 대통령 선거일이라고 적혀 있죠. 그래서, 원래 제19대 대통령 선거는 2017년 12월 20일 수요일에 치러질 예정이었어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잘 알다시피, 작년 겨울, 박근혜 최순실 게이트로 인해서, 범국민적으로 박근혜 퇴진 운동이 일어났고, 그리고 이제 국회에서는 대통령 탄핵 소추안이 가결됐어요. 압도적으로 가결됐어요. 그래서 헌법재판소에서는 재판관의 모두가 일치된 의견으로 피청구인 대통령 박근혜를 2017년 3월 10일부로 파면했죠. 3월 10일부로 파면했고, 그래서 그에 따라 이제 궐이된 대통령을 새로 선출해야 하는 그런 상황에 놓였어요. 그래서 이제 우리나라가 원래 대통령 선거 그 날짜가 바뀌었잖아요. 그래서 그래서 이제 사실은 이거 날짜 바꿀게요. 이거 자막. 이걸로 바꿔야지. 그래서 이제 원래는 그 제6공화국이 수립된 이후로는 대통령 선거를 보통은 12월 20일에, 그러니까 보통 12월에요. 새로운 대통령의 취임, 네, 어서 오세요. 그 새로운 대통령의 취임 기준으로 70일 정도가 남았을 때, 그 주에 겹치는 그 날짜 중에서 이제 하루를 정해가지고 이제 대선을 치르는 그런 규정이 있어요. 그런 규정이 있는데, 이제 원래는 그래서 이제 오늘 날짜에 치러야 되는 거였잖아요. 12월 20일. 하지만, 그래서 이제 대통령 선거일은 원래 이제 법정 공휴일이에요. 법정 공휴일이라서 일부 달력은요, 대통령 선거일에 달력이 빨간 글씨로 적혀 있어요. 그래서 지금 나 이제 내가 갖고 있는 달력 중엔 없는데, 성당에 어떤 달력은요, 12월 20일이 빨간 줄이 적혀 있어. 그쵸. 그러니까 선거일은 법정 공휴일이 맞아. 법정 공휴일이 맞는데, 문제는 새해 달력이 보통 11월에 인쇄가 돼요. 보통 달력은 11월에 인쇄해요. 11월에 인쇄해서 이제 연말에 막 이제 모임 있잖아. 연말에 막 모임 있고 하니까 막 달력을 선물로 주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보통. 아니면 달력을 미리 사놓는 사람들도 있고. 그래서 달력을 선물로 주는 사람들이 미리 뭐 돌릴 수 있게끔 연말 모이면서, 그래서 11월에 달력 인쇄가 되는 거예요. 특히 이제 성당 같은 경우는 전례력이 12월에 바뀌어요. 대림 시기부터가 전례력으로 새해가 되기 때문에 전례력으로 그때가 아예 달력을 11월에 인쇄, 10월 말 11월 초에 아예 달력을 인쇄를 해요. 좀 빨리 인쇄해가지고 달력을 아예 좀 빨리 인쇄해서 그건 이제 교회 전례력에 맞춰서 나눠주는
이런 이제 트렌드가 있죠. 그렇고요. 자, 그래서 그런 트렌드가 있었고, 그렇다 보니, 근데 이제 작년에 탄핵소추안이 가결된 날짜가 12월 9일이에요. 12월 9일이다 보니까, 달력은, 여러분들이 아시다시피, 이제 선거일에 대한 달력 표기 그 지침도 이제 공휴일로 지정된 게 얼마 안 됐기 때문에, 요 지침이 거의 최근에나, 약간 이제 빨간 날로 지정돼가지고, 지금 근데 요 달력 인쇄 업체는 아직 선거일을 빨간 날로 그 지정하진 않나 봐요. 그러니까 지금 요 달력 업체는 아직도 그 선거일을 빨간 날로 찍어야 되는지에 대해서 그 좀 약간 알쏭달쏭한 거야. 그래가지고 일단 여기에는 대통령 선거일이라고 적어놓고 빨간색으로 표시는 안 한 거예요. 근데 어떤 달력은 또 빨간색이 돼 있다? 하지만 작년에 탄핵소추안이 가결됐을 때 이미 올해 달력은 이미 다 인쇄가 끝나고 시중에 팔고 있는 상황이었거든. 그래서 이런 해프닝이 일어난 거예요. 그 달력과 관련된 해프닝이. 네, 예진님 어서오고요. 그래서 자, 오신 분들 업버튼 한 번씩 눌러주시고. 그래서 원래는 오늘이었어요. 원래는 제19대 대통령 선거일은 박근혜 씨가 정상적으로 대통령 임기를 수행을 했을 경우 오늘 실시하는 거였어요. 하지만 새로운 대통령 선거를 1년 앞두고 탄핵소추안이 가결됐으며 원래 정상적으로 취임을 해야 될 2월 말 3월 초를 1년 앞두고 박근혜 씨가 대통령에서 파면됐어요. 그래서 이제 다음 대통령 선거가 언젠지 아세요? 다음 대통령 선거는 2022년 3월 9일인가가 대통령 선거래요. 3월에 대통령 선거에서 5월에 취임하게 그렇게끔 이제 그 만든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렇게 이제 그 제6공화국의 대선 시기가 처음으로 바뀐 거예요. 그 전까지는 계속 12월 중순으로 고정이 됐다가, 그거와 관련해서 이제 오늘 들어갈 거는 대한민국의 역대 대통령 선거에 대해서. 물론 대통령제는 세계에서 제일 먼저 시작한 나라는 미국이에요. 미국은 1700년대부터 대통령제를, 아예 미국은 처음 독립해서 연방정부를 세울 때부터 대통령제를 시행을 했어요. 그래서 세계 최초로 대통령제를 시행한 나라이고, 근데 미국은 모든 국민이 대통령을 뽑질 않아요. 미국은 각 주별로 네, 민경님 어서 오시고. 그 미국은 각 주별로 선거인단을 일정 인원으로 뽑아요. 근데 이 선거인단이 한 주에 딱 100명 고정 뭐 이렇게 돼 있는 게 아니고 그 주별로 인구 숫자에 비례해서 선거인단을 뽑아요. 그렇게 선거인단을 뽑아서 그 전체 투표수로, 그 선거인단의 전체 투표수로 대통령 당선을 결정을 하는 게 아니고 각 주별로 스코어를 딱 가리는 거예요. 그래서 각 주별로 점수를 한 주에서 이기면요 그 주의 표를 다 갖고 오는 거예요. 그래서 미국은 그 대통령 선거 막 근소한 차로 막 끝나고 그러면 이거 표 뜯어봐야 되는 거 아니냐 뭐 이런 그 얘기가 가끔 막 나와. 그에 비해서 대한민국의 대통령 제도는 현재는 만 19세 선거일하고 개표일, 개표 종료 시각을 기준으로 만 19세가 되는 사람들까지가 투표권이 있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2017년 12월 20일에 대통령 선거를 한다면요, 그
1998년 12월 21일생까지만 투표권이 있는 게 아니고, 1998년 12월 21일 개표가 끝나는 시간. 그때까지 생일인 사람들이 투표권이 있어요. 그렇고, 이제 대한민국 헌법에는 대통령제가 대한민국 헌법 제67조하고 68조에 의거가 돼 있어요. 그래서 선거제도는 계속 변해왔지만 현재 총 9번의 개헌이 있었어요. 총 9번의 개헌이 있었고, 근데 우리나라의 개헌은 대부분 대통령제 때문에 개헌이 된 거예요. 대통령제 때문에 다 사소하게 개헌을 했다는 거야. 근데 이 개헌을 또 하려면요, 국회에서만 통과되면 안 되고 국민투표를 거쳐야 돼요. 결국 그 국민투표는 어쩌다 보니 또 계속 통과를 했어. 여러분 조심하셔야 돼요. 우리나라 그 유신체제가 통과한 거, 그 시행된 것도 국민투표를 통과한 거예요. 투표가 그렇게 무서운 거야. 자, 대한민국 헌법 제67조 1항. 대통령은 국민의 보통 평등 직접 비밀 선거에 의해서 선출된다. 대통령 2항. 대통령 선거에 관한 사항은 법률로 정한다. 해가지고 제68조 1항. 대통령의 임기가 만료된 때에는 임기 만료 70일 또는 40일 전에 후임자를 선거한다. 근데 이제 예외가 있죠. 제68조 2항. 대통령이 궐위된 시대 또는 대통령 당선자가 사망하거나 판결, 기타의 사유로 그 자격을 상실한 때에는 60일 이내에 후임자를 선거한다. 자, 현재 요 항목 같은 경우, 그러니까 제6공화국 개헌 이후 이 제68조 2항이 적용된 사례는 딱한번 있어요. 바로 올해 5월 9일에 있었던 제19대 대선. 그쵸? 박근혜 씨가 대통령직에서 파면이 되면서 그날을 기준으로 60일 이내에, 그래서 대통령 선거를 하게 된 거죠. 두달 안에. 그래서 그 선거를 치르고, 그런 경우는요, 그쵸, 지금 요 달력 사진을 걸어놓은 이유가 그거예요. 원래 오늘이 대선이었잖아. 원래 오늘이었잖아요. 그 뭐냐, 작년 11월 때까지만 해도 그 이제 올해 계획을 짤때 12월 20일이 대통령 선거다. 아, 오늘이 생일이에요? 어우, 어떡하나. 야, 베비가 아니라서 퀵비가 없는데. 하여간, 그래서 생일 축하해요. 그리고 우리나라가 대통령이 궐위된 적은 총네번 있어요. 첫 번째 궐위는 4.19 혁명으로 인해서 이승만 전 대통령이 제3대 대통령 임기를 정확하게 4년을 마치지를 못했어요. 제1공화국의 대통령 선거는 보통 봄에 치르고 취임식이 8월 15일이었어요. 제1공화국 때는 광복절에 취임을 했어요. 그래서 원래 이승만 전 대통령의 그 제3대 대통령 임기는 1960년 8월 15일까지였거든요. 그런데 4월 말에 하야를 했어요. 그래서 임기를 다못 채웠어요. 12년 임기를 다 채우지 못했고, 그래서 그 궐위 상태에서 이제 4.19 혁명 이후 헌법 개정을 통해서 내각제로 바꾼 게첫 번째 사례고, 두 번째 사례는 박정희 전 대통령이 총 맞아서 죽어서, 그래서 궐위 상태로 인해서, 근데 그때는 통일주체 국민회의에서 뽑았죠. 그 장충체육관에서 체육관 투표했죠. 물론 지금은 장충체육관 리모델링 됐어요. 맨날 그 명절 때마다 그 씨름하는 체육관 있잖아. 명절 때마다 씨름하는 체육관. 그 장충체육관에서 하는데, 거기서 했고, 그리고
세 번째 거리는 그 최규하 전 대통령이 이제 5.18이 발생하고 나서 그것 때문에 사임해요. 그래서 그 거리 때문에 그 제2대 통일주체 국민회의 대의원들은 대선을 무려 3번을 참가해요. 제9대, 10대, 11대. 그때 이제 전두환이 뽑히죠. 그게 세 번째고, 네 번째가 바로 이번 대선이었죠. 이번 대선이었고, 그 권리로 인한 대선 중에 국민 직선제는 이번이 처음이에요. 그래서 제6공화국에서는 취임일 기준으로 5년이 임기가 주어지고, 그 보통 차기 대선은 대통령 퇴임하기 1년 전부터 준비를 해요. 그러니까 1년 스케줄을 가는 거야. 그래서 그 각 정당에서는 이제 대통령 후보를 선출하는 경선을 해요. 그래서 원래 대통령 경선은 그 당내 경선이잖아요. 그래서 그 당 안에서만 뽑는 건데 2002년 제16대 대통령 선거부터 각 당에서 국민 참여 경선으로 바꿨어요. 그래서 만약에 우리가 일반인들도 당원으로 등록할 수 있잖아요. 그 당을 지지한다는 뜻으로. 근데 당원이 아니더라도 경선을 참여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내가 만약에 더불어민주당을 지지를 해. 그리고 더불어민주당 당원이야. 하지만 자유한국당 경선도 투표할 수 있어요. 국민참여 경선이 그런 거예요. 그 국민참여 경선이 전국투어를 한 이유가 그거예요. 왜냐면 그 지역에 당원만 경선을 하면 몇 명 안 되거든. 그러니까 몇 달 며칠에 어디서 경선을 어느 지역 경선을 실시한다 해가지고 그 지역 주민들을 다 오게끔 해요. 그래서 투표하라고 해. 그래서 내가 아는 형 중에는요, 진짜 이번 19대 대선 때요, 그 당내 경선을 실시한 그 원내 정당 그 5대 정당들 있잖아. 1번부터 5번까지 그 서울 경선에 다 투표한 형이 있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그게 가능한 거야. 그 최종 대선 때는 한 명만 찍겠지만 그 한 명을 찍기 위해서 최종 투표 용지에 올라올 그 주요 정당들의 대권주자들을 내가 직접 다 당별 경선을 참여를 하면서 투표를 할 수가 있어요. 일명 그 시뮬레이션 그 대진표 짠다 그러잖아요. 그 대진표를 우리 뜻을 전달을 할 수 있어요. 나는 이런 대진표를 원한다. 그러니까 경선부터 시작해서 나는 누가 뽑혔으면 좋겠다. 누가 이 당의 후보로 나왔으면 좋겠다. 그래서 요 여러 정당에서 누구가 나와서 최종 당선은 누가 됐으면 좋겠다. 그렇게 시나리오를 짤 수 있다는 거야. 그래서 정당 당원들은요, 경선을 나오려면 소속 정당에서 공천을 받아야 돼요. 그 국회의원 선거도 그렇죠? 공천 받죠? 근데 이제 현 바른정당 대표인 그 유승민 대표가 이제 새누리당 시절에 그 대구 쪽에서 국회의원 공천 한번 못 받은 적이 있어요. 그래서 공천을 못 받아서 그 뭐냐 추천장을 받아서 무소속으로 출마를 한 경우가 있어. 물론 당선됐지. 그때 그 사진 있잖아. 사위 공천권은 나한테 있다. 그 따님인 그 유담씨 사진 나오고 하여간 그런 적이 있었죠. 근데요, 대통령 선거에서 무소속으로 나가려면요, 일정수 이상의 선거권자의 추천을 받아야 되는데 문제는요, 이 추천을요,
한 지역에서만 받으면 안 돼요. 그러니까 기초자치단체가 아니고 다섯 개 이상의 광역자치단체에서, 그리고 그각그 광역자치단체별로 700명에서 한 1200명 정도의 그 추천을 받아야 돼요. 그러니까 총 추천 받으려면 한 5000명, 6000명 정도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3500에서 6000명 정도의 추천을 골고루 받아야 돼요. 5개 이상의 광역 지역에서. 그러니까 그냥 대도시 5개 추천 받으면 된다는 거야. 쉽게 얘기하면 전국 투어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추천 받기 전에. 문제는 그이 추천장은 후보자 등록 신청 개시일 전 30일에 교부가 돼요. 그래서 그 추천자가 서명을 해야 돼요. 다 일일이 서명 받아야 돼요. 그 수천 명의 서명을. 그래서 나와야 돼요. 그러니까 이번에 그 제19대 대선에서 꼴찌 한 분이 한 6천 표인가 받았거든요. 꼴찌 한 분이. 그러니까 그분은요. 아, 근데 그분은 이제 자기 그 정당이 있는 분이에요. 근데 무소속으로 나온 사람이 6, 그, 한 6,000표 받는다는 건요, 한 3,500장의 그 추천장을 받아서 선관위에 제출을 해요. 선관위에 제출하고, 그 사람들 이외에 진짜 요만큼 투표한 것밖에 안 되는 거야. 그렇고요. 투표는 아침 6시부터 저녁 18시까지 실시하는데, 거리에 의한 대선은 재보궐선거로 적용을 하기 때문에 20시까지 투표를 실시해요. 그래서 이번에 그 뭐냐, 개표 그 집계기가 도입이 됐지만, 기계가 도입됐음에도 불구하고 개표가 좀 늦게 끝난 이유가 투표 자체가 늦게 끝나서 그래요. 그렇고요. 만약 1위에서 동점자가 나오면요, 국회의 재적 의원 과반수가 출석한 공개 회의. 당연히 공개 회의니까 중계하겠죠. 그 대통령 선거 결선 투표를 해야 되는데 국회에서. 그럼 당연히 생중계 하겠죠. 그리고 그 동점자들이 에 대해서 국회에서 투표를 해서 다수표를 얻은 사람을 당선자로 규정을 해요. 그리고 후보, 만약에 대통령 후보가 단독 후보 한 명이면 찬반 투표로 그 득표수가 선거권자 총수의 3분의 1 이상을 얻어야 돼요. 그러니까 반대가 반 이상이더라도 당선은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개표를 모두 마치지 못했다고 하더라도 그 개표를 마치지 못한 표수가 선거 전체 결과에 영향을 미칠 염려가 없을 경우에는 우선적으로 당선 확정을 결정할 수는 있어요. 개표는 끝나지 않더라도. 그러면 당선인한테 당선증이 교부가 되고, 그러면 대통령 당선인은 대통령하고 똑같은 대우를 받아요. 당선인은 집만 다른 거지. 그렇고요. 기탁금을 내야 돼요. 그 기탁금은 3억 원. 기탁금 3억 원을 내야 돼. 그런데 유효 투표 총수의 15% 이상을 득표를 하면 기탁금 전액이 돌려받을 수 있어요. 그리고 그10% 이상, 15% 미만의 경우는 50%. 그리고 10% 미만의 경우는 반환되지 않고 국가에 귀속돼요. 그리고 선거 자금 비용도 15% 이상을 득표하면 모두 지원받을 수 있어요.
그 일정 범위에서. 물론 이제 거대 정당들은 그 일정 금액까지 지원해준다는 거그 이상을 쓸 때도 있어요. 근데 그거는 그 당에서 부담해야 돼. 자, 그러면, 자, 이제 그첫 번째, 제 1대 대통령 선거가 어땠는지. 이때는요, 1948년 7월 17일 제헌절에 헌법을 제정했죠. 그 5월 10일 총선에서 선출된 그 제헌국회에서 선거를 실시를 했어요. 원래 제헌헌법을 그 제안한 유진호가 초안에서 대통령은 상징적인 국가 원수, 그리고 의회에서 선출하는 국무총리가 실권을 가지는 내각 책임제였어요. 근데 문제는 이때 제헌국회 의장이 이승만이었거든. 제헌국회 의장이 이승만이었고요. 그러면 이승만이 사실상 어차피 대통령은 이승만인 상황이었어. 그래서 이승만이 좀그 미국에서 활동을 좀 많이 했잖아요. 그래서 미국식의 대통령 중심제를 주장을 한 거예요. 대통령 중심제를 주장을 했고, 이에 대한 타협책으로, 그래? 그러면 내각이 선출하기, 그 국회의원들이 투표하는 그 내각제적 요소로 투표는 하고, 그냥 대통령제는 미국처럼 4년 임기하고 중임 한번더할수 있게 해라. 그렇게 된 거예요. 미국식이에요. 그래서 미국식 정부통령제가 그대로 도입된 거예요. 참고로 미국은 원래 대통령의 그 연임 횟수가 무제한이었는데, 조지 워싱턴이 3선 연임을 정중하게 사양한 거예요. 추대됐지만 물러났어요. 그래서 그 이후에 미국 대통령들은 두 번까지만 하고 세 번째 때 출마하지 않고 조용히 물러난 것을 그 관례로 했었어요. 아, 물론 대통령을 한 이후에 또 다른 공직을 또 하는 경우도 있어요. 미국에서 그 연방 대법원장 한 경우도 있어요. 대통령 이후에도. 왜냐, 우리나라도 그 윤보선 전 대통령도 그 대통령을 지낸 이후 국회의원은 몇번더 했어요. 그런 것처럼. 자, 그렇고, 왜냐면 국회의원 횟수는 제한이 없거든. 그리고, 근데 이제 미국에서 아무도 그 대통령 3선을 하는 사람이 없는 거야. 그러다가 딱한 번이 나왔어요. 그 프랭클린 루즈벨트 대통령은 세계 경제 대공황 상황에서 대통령이 됐고, 그거 좀한 대통령 한두 번에서 해결을 하려고 했더니 전쟁이 또 터지네? 그래서 루즈벨트는 총 4선 대통령이 됐어요. 물론 임기를 다 채우지는 못했어요. 왜냐면 못해서 탄핵된 게 아니고, 그 지병 소아마비가 있었어. 정치 활동을 하면서 소아마비가 생겼고, 그래서 그런 장애를 극복하고 대통령이 된 사례이고요. 그리고 결국엔 나중에는 병이 악화가 돼가지고 1945년에 임기를 다 채우지 못하고 죽은 거예요. 종결님 어서 오세요. 하여간, 그래서 제헌국회에서는 이제 무기명 투표 하는데, 그래서 전체 의원의 3분의 2가 출석을 해야 돼. 그리고 그 출석한 의원들 중에 3분의 2의 지지를 받는 후보가 당선되는 것으로 한 거예요. 3분의 2가 안 되면 2차 투표를 하고, 그래도 안 되면 1등하고 2등만 다시 결선 투표. 한 식으로. 근데요, 제헌국회의 국회의원, 그 대통령 선거는 어떻게 했냐면, 지금처럼 투표용지에 기존 후보자들이 정식으로 등록을 해서 이름이 적혀 있는 게 아니고요. 그냥 그 종이가 있어. 종이가 있으면
자기가 대통령으로 찍고 싶은 사람의 이름을 쓰는 거예요. 그 딱히 정해진 후보는 없었어. 그래서 내가 대통령으로 찍고 싶은 사람 이름 써서 내세요. 자기 자신을 써도 되는 거야, 그러니까. 그런데 그래서였는지 김구, 안재홍, 조만식, 심지어 서재필의 이름까지 적혔어요. 그 용지에. 누군가가 서재필하고 써서 낸 거야. 이 사람이 대통령이었으면 좋겠다고. 하지만 서재필은 미국 국적, 미국 시민권을 갖고 있었기 때문에 대한민국 국적이 없어서 무효 처리가 됐어요. 그 표는. 그리고 사실 백범 김구 같은 경우는 이제 단독 정부 수립을 반대를 하면서 그 5.10 총선 때 한국 독립당 소속이에요, 김구는. 근데 어디 지역구 의원으로 출마를 하지 않았어요. 경교장이 있는 그 동네에서 지역구 출마할 수 있었지만 단독 정부 수립 반대 의사로 출마를 안 했어요. 그래서 그런 사람들의 이름도 있었고, 조만식 같은 경우는요, 그 당시 김일성 때문에 38선 이북에 억류돼 있었는데 그 대통령 후보에 올랐어요. 진짜 그런 경우가 있었어. 하지만 그 이제 그 의원들이 그 쓴 표들을 싹 다 걷어서 이제 이름별로 나눠서 세본 거예요. 막 발을정자 써가면서 반장선거처럼 반장선거처럼 써가면서 했는데 이승만이 180표를 얻으면서 그냥 3분의 2 정도는 그냥 가뿐하게 넘어서 1등을 한 거예요. 당시 제헌국회 그 재적 의원이 200명이었어요. 원래 국회는 300명 구성이었는데 제헌국회 같은 경우는요, 그때는 선거구를 북한까지 계산해서 편성해놨어요. 북한까지 계산한 선거구를 편성을 했기 때문에 그 인구수에 따라서 선거구를 조절을 해놓고 북한 쪽 의석을 100석을 선출을 안 한 거예요. 그래서 제헌국회는 200명이었어요. 그래서 그 200명 중에 180표가 나온 거야. 그래서 이승만이 압도적으로 당선됐고, 놀랍게도 2위는 그 국회의원 선거에 출마하지 않았던 그 한국독립당이 있어요. 그 세계 속 종교의 역사에 관련해서 제가 전에 방송한 적 있어요. 유튜브 가면 있어요. 그 각종 종교의 역사에 가지고. 그럼 이제 약간 주요 종교들, 뭐 대종교, 천도교 뭐 이런 것도 나오고요. 뭐 그런 거 역사 다룬 적이 있어요. 그렇고요. 그래서 한국독립당의 김구가 13표를 받았어요. 그 의원 자리에 없었는데도. 그리고 그 다음 이제 대통령 선거 끝났어. 이제 부통령도 그렇게 뽑았어요. 반장 선거하듯이 부반장 뽑듯이 뽑았어. 그렇게 뽑았는데 이시영 후보가 113표로 1등은 했지만 득표율이 57.36%라서 66.67%가 안 돼서 재투표를 하게 됐어요. 이때 김구가 65표, 32%였거든. 33%, 반 올리면서. 그래서 2차 투표를 했어요. 여기서 이제 2차 투표의 그 결과, 이시영이 133표로 67.86%, 66.67%에서 한 표 차로 넘긴 거야. 한 표 차로 3분의 1을 넘기면서 당선이 되고, 김구가 62표로 2위였어요. 그렇구요. 그렇게 이제 대통령을 뽑았는데, 이제 제2대 대선은 이제 한국전쟁 중간에 치렀죠. 전쟁 중에 치렀어요. 그래서,
한국전쟁 도중인 1952년 8월 5일에 했는데, 이때 부통령은 제2대 부통령이 아니고 제3대 부통령 뽑았어요. 왜냐면 중간에 그 이승만의 그 정치과 관련해가지고 부통령 이시영 부통령이 사퇴를 했거든요. 그래서 부통령은 한 사람이 한번 바뀌었었어요. 근데 이제 전쟁이 있기 전에 1950년 봄에 그 국회의원 선거가 있었어요. 제2대 총선이 있었는데 당시 여당 의석수로는 이승만이 그 의회 선거로는 재선 못 하겠구나 해가지고 개헌을 실시하게 된 거예요. 게다가 이제 1951년 전쟁 중에 뭐 거창에서 양민 학살 사건이 있었고 그리고 국민 방위군 사건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제 국민들하고 의원들이 정부가 도대체 뭐 하냐 전시에 그런 얘기가 있어가지고 이승만이 전쟁 중에 자유당을 창당을 해요. 전쟁 중에 창당하고 이제 개헌을 그 직선제를 향한 헌법 개정 운동을 시작해요. 헌법 개정 운동을 하는데요. 잠깐만. 그래서 1952년 1월 18일에요. 대통령 직선제 개헌안을 내요. 내는데 찬성 14표, 반대 143표, 기권 1표. 그러니까 야당 국회의원들이 이승만이 그런 의도로 직선제를 하려는 거를 아니까 안 된다. 그래서 내각 책임제를 하자. 그렇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제 내각 책임제를 하자 했는데 이승만이 그 시대에는 좀 정치 깡패가 많았어요. 정치 깡패들을 동원해 가지고 그런 국회 해산에 대한 여론들을 좀 부추겨요. 언론 플레이를 하는 거야. 그래서 뭐 민족 자결단, 백골단, 뭐 폭력 조직들이 거기 아마 그 정치 깡패 중에 아마 이정재도 끼지 않았나? 하여간 그거는 이정재는 정확히 어느 시대 때부터 정치 깡패로 활동을 했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왜냐면 그전까지는 경찰이었기 때문에. 그래서 임시 수도였던 부산에 계속 그 폭력 조직들이 막 거리를 누비는 거예요. 그래서 부산에 이제 임시 거처를 마련하고 있던 국회의장 신익희의 집이 포위가 된 적도 있어요. 그래도 그 빨치산 남도 부부대가 부산에 왔다는 핑계로 남도 3도에 계엄령 깐 적도 있어요. 근데 이제 그러다가 이제 부산에서 임시 수도이지만 의원들 통근 버스가 있었어요. 그래서 1952년 5월 26일에 개헌을 반대했던 야당 의원 50명이 탄 통근 버스를 헌병대까지 동원해서 강제 연행을 시켜요. 그리고 그 중에 10명을 국제공산당과 연루를 시켜서 구속을 시켜요. 이게 그 부산 정치 파동 사건인데, 그러니까 이제 국회에서 구속 의원들 석방하고 계엄을 해제하라 그 결의안을 통과를 했는데 이승만 이걸 싹다 무시를 해요. 그래서 제2대 부통령 김성수 부통령도 사표를 내버려요. 그것 때문에. 그리고 전쟁에 이제 유엔 연합군으로 참전하던 미국하고 영국 언론들이 대한민국 정치판 이게 뭐냐 하면서 그런 보도를 하는 거예요. 그런 동안 이제 7월 4일에 밤에 이제 국회에서 기립 표결을 해요. 찬성하는 분 일어나주세요. 반대하는 분 일어나주세요. 그런 기립표결. 그런데 원래요, 국회에서 일반적으로 기립표결
거수표결, 응? 그리고 가끔은 점호표결, 이런 것까지 다 해요. 왜냐면, 막 안건에 대해서 일일이 투표용지를 만드는 게더 번거로워요. 그래서 거수표결, 길이표결 이런 걸 하는 거래요, 국회는. 근데 이제 요즘 국회 같은 경우는 이제 좌석마다 그 이제 컴퓨터 모니터가 좀 깔려 있어요. 그래서 요즘은 전자투표예요, 국회에서. 그 눌러주세요 하면서. 요즘은 그래요. 그렇고요. 그래서 이제 이 발췌 개헌이 끝나자마자 계엄령은 당연히 해제됐고요. 원래 이 상황에서 이승만은요, 원래 정규군을 두개 대대를 배치하려고 했대요. 근데 육군 참모총장이었던 이종찬 대장이 군대는 정치에 개입해서는 안 됩니다 하면서 대통령 지시를 거부를 해요. 군인 복무 규율에 나와 있거든요. 군인 복무 규율은 정치적 중립의 의무가 있어요. 군인 복무 규율을 철저하게 지킨 거야. 그래가지고 아니 그 군대 갔다 온 분들 알 거야. 그래서 헌병 사령관한테 따로 명령을 해가지고 그 헌병대를 동원할 수밖에 없었던 거래요. 그래서 이제 이승만이 그때 이제 이종찬 대장을 원래 사형시키려고 했대요. 근데 육군 참모 차장인 유재흥 장군이 카카 그러시면 군사기가 떨어집니다. 지금은 전시입니다. 그래가지고 그거는 철회하고 어쨌든 그 정도로 경계심이 심했대요. 그래서였는지 모르겠는데 이종찬 대장은 나중에 결국은 옷 벗었어요. 결국 옷 벗었어. 대통령한테 찍혀가지고. 그래서 이제 대한민국 최초의 직선제가 열리게 되는데 1952년이면 전시잖아요. 전시인데도 유권자 820만 명 중에 720만 명이 투표를 했어요. 그 역대 선거 투표율 3위였어요. 역대 투표율 3위예요. 역대 투표율 1위는 뭐냐, 역대 투표율 1위는 그 제3대 대선. 그 역대 투표율 2위는요, 제6공화국 직선제가 부활한 제13대 대선. 그게 역대 2위. 그래서 역대 3위의 그 투표율을 보였어요. 전시인데도. 군인들은 다 투표했을 거 아니야. 하여간 그래가지고 투표를 해요. 근데 사실 그런 그 현상이 있어요. 그 대부분의 민주주의 국가들은요, 전시 같은 그런 국가적 위기 상황에요, 집권 여당을 잘안 바꿔요. 특히 전시에는 이제 대통령은 군 통수권도 갖고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전시에는 집권 여당을 잘안 바꾼대요. 미국 같은 경우도 그래서 제1차 대전 때 우드로 윌슨 대통령이 전시에 그 재선을 했고요. 그리고 프랭클린 루즈벨트 대통령 같은 경우는 세계 경제 대공황 및 제2차 세계대전까지 상황이 이어지면서 미국에서 유일한 사선 대통령이 됐지. 그리고 이때 제2대 대선 때는 이승만, 그래서 이승만이 1위를 하면서 당선이 됐어요. 근데 득표율이 74.6%였어요. 모범생님 어서 오세요. 그리고 2위가 그 유명한 조봉암이에요. 그 진보 성향의 정치인 조봉암이 득표율 2위인데 그 11.4%. 그때 신익희는 제2대 총 대선에는 안 나왔어요. 왜냐면 그때는 국회의장이었거든.
그때는 국회의장이라서 안 나왔어요. 그리고 그 제2대국 그 그렇고 이시영 전 부통령이었던 이시영이 이제 3위. 근데 이때는 아 그거는 제3대 대선이에요. 제2대 대선 얘기하고 있어요. 근데 제2대 대선은요 처음 실시되는 직선제여서 그랬는지 국민들이 좀 적응을 못해가지고 무효가 나온 표가 25만 5,199표나 됐어요. 좀 그 직선 그 국민들이 글씨를 못 읽는 사람들이 좀 있어가지고 그래서 무효가 나왔어요. 왜냐면 그 문맹률이 그 1950년대 그 어르신들은요 어느 시대에 글을 배웠냐면요 구한말 때 글을 배워요. 그 당시 그 1950년대 막 7, 80대 연로한 어르신들은 그 주시경 선생이 한글을 보급하기 전 시대에 글을 배웠던 분들이라 한글을 몰라. 아니면 한자를 한자 같은 경우는 문맹률이 엄청 높았거든요. 그래가지고 글을 못 읽는 어르신들이 많았어요. 뭐 이제 젊은 층에서는 오히려 이제 문맹률이 많이 떨어지고 있었지만 그래서 좀 무효가 많았대요. 그리고 근데 문제는 부산 정치파동하고 그 발췌기업 문제 때문에 오히려 임시수도 부산에서는 그 뭐냐 임시수도 부산에서는 그 이승만 지지율이 그렇게 높진 않았대요. 그래서 부산하고 창원하고 광주하고 대구하고 여수 막 이런 데서는 아 물론 그때 창원은 마산이 좀 더 넓었지. 하여간 거기서는 조봉암하고 이시영의 득표를 합하면요 그 지역에서의 이승만 득표보다 더 많은 거야. 그리고 그래서 이승만은 경남에서는 55%밖에 못 받았어요. 그리고 부산에서 멀어질수록 이승만의 득표율이 더 높아져서 강원도에서는 제일 많은 92.4%를 찍었어요. 그렇고 원래 부통령에서 이때 그 청산리에서 김좌진 장군하고 같이 그 출전했던 그 이범석 장군이 자유당 소속으로 출마를 했어요. 그 광복군 참모 출신 그 이범석 장군이 출마를 했는데 문제는 선거운동 기간에 이승만하고의 관계가 안 좋아지면서 이승만이 자기 당인 이범석을 지원을 한 게 아니고 함태영을 지원을 한 거예요. 그래서 낙선 운동한 거지. 그래서 함태영이 당선이 됐고 이범석은 2등 했어요. 이범석은 나중에 부통령 선거 또 나와요. 물론 당선은 못 돼요. 그리고 이때 부통령 3위를 했던 사람이 조병호. 자, 그 다음에 이제 전쟁이 끝나고 이범석 그 김좌진 장군하고 같이 그 싸웠던 그 장군. 자, 그 다음에 이제 1956년 5월 15일에 제3대 대선이 있었어요. 근데 이때는요 전쟁이 끝나서였는 전쟁이 끝나고 첫 대선이라서 그랬는지 몰라도 역대 최고 투표율을 찍고 있어요. 투표율 94.4%로 여태까지도 이 투표 비율은 깨지지 않고 있어요. 유권자 960만명 중에서 906만명이 투표했어요. 우리 매니저 어서고요. 그리고 이 제3대 대선부터는 이게 TV로 선거 방송을 처음으로 했어요. 아 물론 근데 그 전 세계적으로 네 어서 봐요. 근데 텔레비전이요 1950년대에 발명된 거예요.
텔레비전은 1950년대에 발명돼서 미국에서도 보급된 지가 얼마 안 됐을 때였어요. 아마 이제 그 시대 때 이제 월트 디즈니가, 그때는 아직 월트 디즈니가 살아있었으니까, 월트 디즈니는 언젠가 이제 영화는 TV에 먹힐 거다. 서로 협력해야 된다. 그거를 예측을 했었어요. 하여간 그러고 나서 이제 우리나라에도 텔레비전이 들어왔는데, 그 TV가 보급된 곳이 주로 대도시였고, 대도시 중에서도 진짜 그 재벌집에서나 TV나 집에 TV가 있었을 정도였고, 나머지는 TV를 보고 싶으면 전자제품을 파는 길거리에 나갔어야 됐어요. 그 길거리에서 선거방송 보고 앉아있는 거야. 그렇게 이제 그런 그 풍토가 좀 생겼어요. 근데 이제 한국전쟁 끝나고 이승만 전 대통령이 또 이제 욕심이 생긴 거예요. 왜냐면 제헌국회에 제정한 헌법에서는요, 대통령과 부통령의 임기는 한 번에 4년이었고 부통령에 대해서는 횟수 제한이 없었는데 대통령은 두 번으로 제한이 됐었어요. 미국이 1945년부터 대통령 횟수를 2회로 제한을 했으니까 그거 따라한 거거든. 근데 이승만은 초대 대통령에 한해서 대통령 연임 제도를 철폐하고 싶었던 거예요. 그래서 헌법에 정기조항을 추가하는 게 아니고요, 부칙에다가 단 이 헌법 개정 시행 당시의 대통령은 연임 제한 조항에 적용을 받지 않음 을 끼워 넣는 거였어요. 이 한 문장을 그 주석으로 끼워 넣으려고 개헌을 한 거야. 그래서 이제 1954년 5월 20일 이제 그 민의원 선거 때 개헌을 추진한다는 서명을 받고 그거에 대해서 후보자를 공천을 한 거야. 그래서 문제는 근데 당시 자유당의 국회 의석수가요 114석밖에 안 된 거예요. 114석밖에 안 된 거야. 왜냐면 개헌 정족수는 136석이었어요. 그 당시에는 200명 기준으로 3분의 2를 넘기려면 그 136이었어요. 왜냐면 135.333333 순환소수였거든요. 그래가지고 근데 그 135.3 이상인 정수여야 되니까 그래서 136이 필요한 거지. 그래서 이제 뭐 매수, 협박 이런 거 다 해가지고 이제 잠정적으로 찬성자 137명을 만들어 놓고 개헌안을 올려놓은 거예요. 그런데 1954년 11월 27일에 이 개헌 투표를 했어요. 재적의원 203명 중에 찬성 135, 반대 60, 기권 7, 그리고 무효 1명. 이 무효표가 만약에 찬성이었으면 가결됐겠죠. 그래서 135.3명에 0.3명이 모자라서 부결이 된 거야. 근데 투표에서는 그 이상이 필요하기 때문에 사실 136표가 필요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개헌 저지 세력을 지지하는 언론들은 신문기사 일면에 민주주의의 승리 막 이렇게 써서 그 기사까지 냈어요. 자, 오신 분들 업버튼 한 번씩 눌러주세요. 그러니까 이제 자유당이 다음 날에 이제 비상대책회의를 열어요. 근데 이제 그 결과 말도 안 되는 주장이 나온 거죠. 그 지금 채팅창에서 나오지만 그 유명한 4452 그 203의 수학적 3분의 2는 135.333인데 0.3이 0.5 이하라서 수학의 반올림 원칙에 따라서 버릴 수 있는 수다 해서 조용순 법무장관은요
0.3을 독립된 주체로 볼 수가 없기 때문에 버림하고 그 정족수에 도달했다 유권 해석을 내리고 이를 뒷받침하기 위해서 동과대학 학장 현재 인하대학교 총장직이에요. 그러니까 인하대 총장 동원하고요. 서울대학교 수학과 교수까지 동원한 거야. 인하대 총장에다가. 그렇게 그 이름은 누군지 안 나와 있어요. 그리고 그 국회 부의장 최순주 부의장의 사회로 개헌안 땅땅땅 통과시켰어요. 뭐냐 이러한 행위를 비판해가지고 이제 도시 사람들은 사람들끼리 막 모여서 막 고민거리 얘기하잖아요. 그러면 야 그거 사사고의 패버려 하면서 자유당을 그런 식으로 디스를 해요. 근데 자유당 의원들 중에서도 사사오의 개헌을 비판하는 그 사람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 이제 135명 중에서 결국 두 명이 사사오입에는 반대를 했던 사람이 있어요. 자유당 의원들 중에서 일부가 결국 자유당을 탈당했는데요. 이때 자유당을 탈당했던 사람들 중에서는 나중에 제14대 대통령이 되는 김영삼 의원이 있었어요. 이때 김영삼이 이제 탈당을 해요. 그때부터 민주진영이 되지. 그리고 여당은 아니었지만 한국민주당도 그때부터 이승만하고 사이가 완전히 틀어졌어요. 그리고 민주국민당하고 흥사단 쪽, 그 도산 안창호의 제자들 있잖아요. 그쪽들이 포함해서 만든 반 이승만 진영이 통합당이 민주당을 만들어요. 그리고 이제 제2대 국회의장이었던 신익희가 정신적 지주로 이제 대선 후보에 나오게 된 거지, 대권주자로. 대권주자로 나왔고, 당선이 유력했어요. 그런데, 호남 지역에 유세 가려고 기차 타고 가다가, 이제, 뇌출혈로 인한 심정지로 사망했어요. 그래서, 그, 이승만하고 조봉암의 2파전이었는데, 참고로요, 역대 진보 진영 후보 중에서 득표율이 제일 높았던 사람이 조봉암이에요. 바로 이때예요. 근데 약간 그런 거야. 민주당 같은 경우는요, 자유당 정권이 각종 선거 방해 공작을 한 거에 이미 질렸어요. 질렸는데, 그렇다고 해서 조봉암 같은 좌익인사한테 투표하고 싶은 건 아니야. 좌익한테 투표할 순 없대, 또. 그러면서도. 신익힌 죽었는데. 그래가지고, 신익희한테 추모표를 던진 사람이 있어요. 그러니까, 신익희 칸에다가 쓰면 무효인데, 추모표 차원에서 무효를 만드는 사람들이 있었어. 그래서, 서울에서는요, 유효투표 비율이 53.8%밖에 안 됐어요. 그래서 대선에서 무효가 그 20.5%에 해당하는 185만 6천표나 나왔어요. 그러니까 왜 좌익으로 그 분류했냐면 민주당이 약간 그런 자기네 그 정체성은 유지를 하고자 한 거지. 그러니까 조봉암한테 정권 교체를 해주고 싶은 생각도 없었던 거야. 정권 교체는 필요하지만. 그런 거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 정권 교체는 필요해. 근데 뭐 어느 당 후보를 찍고 싶진 않아. 그런 거 있잖아요.